쟤는 다시 나왔어? 공기청정기? 아, 네. 어머. 얘는 어떤 날 나오고 어떤 날 안 나오는 거야? 누나가 목이 아프실 때. 아, 그러니까 나 지금 3일째 목이. 그러니까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. 이러고서 내가 내일 목 낮으면은 이제 너는 원금 회수하는 거니? 왜요? 사비 지출이 너무 많아. 야, 뭐 서로 청구해. 좋으려고. 아니, 서로 좋으려고 쓰는 건데요, 뭐.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 회사 이제 물품으로 사는데 계속 매니저를 할 때마다 쓸 거라서 사비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. 미니 가습기도 샀고 이제 뭐 LED 랜턴, 캠핑용 무중력 의자, 뭐 우산 뭐 이런 것들 많이 샀죠. 아니 근데 이런 것들 다 사비로 써요? 사비네. 사비로 한다고요? 무중력 의자는 뭐야? 무중력 의자는 약간 이렇게 공중에 떠 이거. 편하게 누울 수 있는. 우산은 약간 이제 보통 골프 우산을 많이 쓰는데 파라솔처럼 되게 큰 우산이 있어요. 야, 네. 파라솔. 저거 편의점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저거. 아, 근데 저게 약간 저희 매니저님의 그 자신감이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현장에서 다른 매니저님들이 다 저희 매니저님한테 이거 어디서 샀어? 저거 어디 있어? 무지개나 파라솔 탐나네. 2층에서 4층? 네, 4층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. 보셨어요? 저 매니저님이 차를 어디다 대는지 딱 입구에 딱 맞춰서 딱 대. 딱 입구에 딱 맞춰서 딱 대. 청아 씨는 어디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대로 갔어요. 네. 어. 안녕하세요. 예지야, 너 오늘 안 부었니? 언니 당연히 부었지. 당연히 부었지. 청아 씨는 원래 피부도 좋으시고 해서. 아, 청아 씨 눈이 너무 이쁘다. 어우, 이런 세상 클로즈업은 되게 민망하네요. 이 정도 클로즈업은 처음 당해보시죠? 처음 당해봐요. 저 눈썹 결 보이는 거 보세요.